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무역 분쟁 휴전 이틀 만에 터져나오는 화웨이 파열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제로 들어가서 이번 미중 무역 분쟁이 휴전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틀 만에 터져나오는 화웨이 파열음입니다. 배경으로는 G20에서의 미중 무역 분쟁 휴전 합의. G20에서 미중 간 합의안에서 화웨이 건에 대해서 파열음이 지금 미국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G20에서 미중 간 합의한 내용을 일단 큰 내용만 한두 가지만 보겠는데, 첫 번째는 미국 농산물 구매입니다. 특히 대두. 두 번째는 화웨이 제재 완화입니다. 이 협상을 해서 지금 휴전을 했잖아요. 이 휴전을 한게전 세계적으로 보기에는 윈윈처럼 보였던 휴전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이것을 가지고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 차가운 여론과 반발을 일으켰어요. 정말 이것까지 트럼프 당신이 노렸다면 당신은 협상의 주전이라고 제가 말해드릴게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화웨이의 엔타이어 리스트에 삭제가 있느냐라고 기자가 질문했는데 대답으로는 전혀 아니다. 미 행정부가 조만간 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여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지금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이에요. 그런데 그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는 제왕적 실수이다.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래리 컬러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화웨이의 미국산 제품 구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면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수출 통제를 받는 거래 제한 명단에 계속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해서 결국은 언제까지 남을 것이냐면 그 트럼프가 말하기를 이 무역 분쟁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거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은 아직 어떤 약속도 합의도 일정도 없다. 협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번 의회 차원에서 제재 법안, 화웨이에 대한 제재 법안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재 법안이 만약 통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재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법안 자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명령보다 더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릭스콧 미 상원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울 것,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갈 지점에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과거를 돌아보면 화웨이가 기술을 훔치고 있고 그들과 협상을 했고 결렬됐다. 앞으로 이 협상을 끝내기 위해 얼마나 협상을 해야 하고 또 협상 결렬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이것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고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베네수엘라에도 개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국가 안보 관점으로 볼때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치를 지키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보면서 절대로, 절대로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들은 훔치는 회사이고, 그리고 또 훔칠 것이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협상만 있을 것이고 타결은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그들이 원하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겠다라는 뜻이 내포된 것을 이미 그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중국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분위기를 봤으니까 중국의 분위기를 한번 보는데요. 중국은 회담이, G20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서 미국산 대두 54톤 수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 농산물에 대한 추가 구매 내용이 없어요. 추가로 얼마를 구매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플랜은 어떻게 되겠다. 없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환구시보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역전쟁이 서로에게 손해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역전쟁이 서로에게 손해일 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 헛소리죠. 트럼프는 계속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손해가 아니라 미국에게 이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그 공장들이 엑소더스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이 국가주도의 중국식 경제 모델을 부셔버리려고 한다는 믿는 공산당 지도부와 국유기업 대표들의 반발에 직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때 산적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것이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지 산적된 문제. 첫 번째, 중국의 3,520억 달러, 여긴 약 3,50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뿐이에요. 먼저 있었던 2,000억 달러에 대한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추가적으로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일단은 대표단이 모여서 합의안이 도출이 되는데, 그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참아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한번 보겠는데, 어느 것까지 숨통을 트여주는 것인지 몰라요. 특히 구글의 안드로이드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픈에 대해서 제재, 이번에 업데이트 명단 나왔더라고요. 업데이트 명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폰에 대해서는 이게 제재가 풀릴 건지 안 풀릴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화웨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새 폰은 열릴 것인지 안 열릴 것인지 그게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와 중국의 보호적금 지급 문제인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지적재산권 법으로 보호해달라. 그리고 보호조금 지급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엎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위에 현안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시작되면 다시 엎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 한번 볼게요. 마이클 필스버리라고 하는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국 일부 지도자는 자유시장을 원치 않고 더 적극적인 중국을 주문할 수 있다. 주권 문제나 중국식 경제 모델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느 쪽도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두 나라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기보다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관적이다. 안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렬이 되면
다시 3,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웨이 제재는 끝까지 갈것 같고요. 정말 문제는 겉에 보기에만 살짝 봉합을 시켜놨고, 일단 그 미국 국내 경기가 지금 약간 침체가 됐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보면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다 그러는데, 그 재고 쌓인 것을 조금 털어내줘야 될 필요도 있고, 인텔도 좀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뭐 자일리스나 아니면 코콤이나 그런 부분 회사들도 조금 풀어줘서 탄력적으로 그들의 숨통도 트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로비가 필요한 나라잖아요. 로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로비 때문이라도 약간은 풀어주자라고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